글교와 학교는 6권에서 12권, 제76회 차서 일어입니다 음, 오늘은 반야심경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반야심경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심파정원무동 하고 목자 마음 절왕내 일어나 무호 아, 마음 정에 들어서 정 정에 들어서 동하지 말고 음. 토굴 암자 조용히 앉아 오가지 말지어다라고 있어요. 토굴 암자, 토굴 암자 조용히 앉아서 오가지 말지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토굴 암자는 어디를 뜻할까요? 음. 마음을 뜻해요. 마음의 집이죠. 마음의 토굴이요. 자, 우리 본성이 정 고요 열반 여기에 앉아서 결국 토굴 남자 오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은 토굴 남자 앉아 조용히 앉아서 오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은 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으로 이대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는. 중생성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예요 음. 결국 우린 본래 다 고요하고 정멸한데 눈이 고요 몸 듯이 가자 그러면 쫓아가고 말자 그러면 말고 이런단 말이에요 육경이라고 하는 대상물을 보고 여기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예요 음. 그러니까 친구 따라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러분들 본성대로 움직여라는 얘기예요. 또한 쫓아는 가대 어떻게 돼요? 본성의 마음이 흔들려서 는 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지요.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좋지만 사회생활 을 하다 보면 또안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어울리기는 하되 자기의 본성, 자기의 본분은 버리지 말아라. 가정을 지키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존경하고 자주 훌륭하게 키우는 이 본분의 이치는 벗어나면 안위되는 이라는 이야기예요뭐 괜히 길가다 이쁜 사람 있다고 시죽이죽 쳐다보고 다니고 쫓아다니고 이런거 하지말고 아무리 이뻐도 안 쳐놓으면 다 그놈이 그놈이여 별거 하나도 없어 이쁘다고 해서 바가지 안 긁을 줄 알아요? 에이. 멋있게 생겼다라고 해서 뭐 구박 안할줄 알아? 인간의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 있기 때문에 다 그놈이 그놈이. 에휴. 차라리 뭐예요? 음, 그런 흔들림이 없으 려면 애초에 돌멩이하고 그냥 살든가. <laughs> 아니면 유정중생을 만났으면 그냥 그러려니하. 아, 그리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본분은 잃지 말아라, 이아기요 그럼. 반야심경의 위치. 반야심경이라라고 하는 본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알아야 나중에 반야심경도 쉽게 풀리겠지만 아 반야심경이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글로서 뜻풀이를 하는 것과 이치적으로 깊이 있게 알려고 하면 깊이 있는 아름아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운데 첫째 대승불교의 운동. 대승불교 운동 가운데에 자, 대승이 되려고 하면 소승과 대승이 있지만 소승과 대승이 합쳐진 게 결국 대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불승이 되는 거고요. 불승에는 뭐예요? 소승과 대승 자체가 없는 것이 불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는 또 소승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13페이지를 여시면 돼. 8권이지요, 8권. 소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 바로, 뭐요? 신하야나, 신하야나, 신하야나. 승이다라고 하는, 승. 탈승자를 쓴단 말이죠. 탈승자. 그러면 소승이에요. 소승은 뭐예요? 적게 태우는 거예요. 적게 태우는 거. 적게 타는 거. 바꿔서 얘기하면 요 승용차나 자가용은 뭐예요? 사람 많이 타요? 조금 타요? 음, 그래서 그건 소승이에요. 기차나 비행기는 많이 타요? 조금 타요? 음, 그건 대승이에요. 많이 타는 게 대승이고, 조금 타는 게 소승이에요. 자, 그럼 소승과 대승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참고로 아셔야 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6년 동안 모여? 설산고행을 하셨어요. 설산고행을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셔서 30년까지는 부처님의 직접 제자들이 관리를 했던 뿌리불교 시대예요. 불교. 그다음에 그 제자에서 제자의 가르침을 전해 받은 시기를 80년까지 잡아서 우리는 원시 불교 시대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부처님이 6년 설산에서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어서 부처님 제자들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설산에서 수행을 했어요. 설산에서 수행을 했는데 부처님과 같이 나도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깨달은 다음에 중생구제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든데, 중생부제 할 새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점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처님이 그러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부처님과 같은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호사상이 꽤 높았어요. 지금으로 비루어 보면은 여러분들, 부처님 태어난 곳에 지금도. 어, 가면서 부처님의 길을 받아온다고 인도에 또 어느 스님이 방송국하고 합작으로 모집해서 어지간히 다니지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엔 어떻게 냐 야기예요? 거의 갔다 온 사람들 기 받아 왔어? 물어보고 싶었어. 방송 듣는 사람 중에 거의 갔다 온 사람들 기 받아 왔어? 기 기집 좀 나좀 보여줘봐. 그래서 설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인원이 점점 줄어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흘러내려와요. 설산에서 수도를 했어. 후처님 돌아가셔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 대중불교 운동이 일어난 게 언제 일어났느냐. 아슈카 왕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친척들을 수십만을 학살했어. 그당시에 수십만이다라고 하는 건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슈카 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이 뭐 자기가 추구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한자릿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자리 싸움을 하느라고 바로 밑에 있던 부하들끼리 논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왕족들끼리 싸움이 나요 형제들끼리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쇼카왕이 그런 응? 물증을 확보하게 되죠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힘을 밀어붙여서 형제가 됐든 친척이 됐든 전부 다 학살을 시켜 그때 문헌에 나와 있는 학살 인구가 20만이 그런 그 일반인도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요지에 있던 친구를 비롯한 그 제, 어, 부하들을 20만을 학살했다라고 하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관계가 되면 다 죽이었을 테니까. 그리고서는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인도를 통일하게 되지요. 그게 부처님 열반하시고 217년이 지난 뒤에 아쇼카 왕이 전인도를 통일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학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술 한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는다 남들이야. 그럼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뭐예요? 학살한 사람들에 대한 반성,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다 뭐예요? 나라를 전부 뭐예요? 불교를 국 교화로 시켜요 그래서 아쇼카왕 시대 전 인도가 다 국교가 불교가 돼요 그러면 불교로 국교화를 시키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불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 결국 머리를 쓴게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 처음 그 사리를 모아 가지고 만든 탑이 몇탑이어요 근본 8탑 거기에다가 뭐예요? 병탑, 재탑 해서 10탑이에요 근본 8탑을 갖다가 부숴 가지고 뭐예요? 아시오카 왕이 인도 전 지역에 8만4천 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 인도의 불교를 확산을 시켜요 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불교 공부해라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8만 4천 탑을 만들었으니까 그 탑에 가서 뭐요? 예배만 해. 아니면 네 마음속에 있는 걸 원을 세우면서 나무함의 탑을만 진심으로 해. 그럼 네 원성 칠를수 있어. 아니면 탑돌이를 해. 이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사상.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나무아미타불 사상. 왜? 나무아미타불만 한번 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니까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누구나 할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탑돌이 한 번만 하면 소원 성취한다니까 누구나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래서 일어난 게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대중 불교가 형성이 되는가. 누구나 큰 무리들이 다할수 있어요. 불교를 대중 불교.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중 불교가 일어난 게 누구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느냐? 재가자들 위주로 일어나요. 그러면 설산에서 수도를 쭉부처님의깨우침을 얻겠다고 해온 사람들에 비해서 인원이 여기가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아요. 이건 끔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게 갈라지는 게 대중부 상좌부로 갈라져요. 상잡. 왜? 설산에서 수도했던 스님들은 다 자리를 앉으면 윗자리에 앉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자리 잡자. 윗자리에 앉기 때문에 상좌부에 스님들 위주로 해서 이분들은 뭐에다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대중부라 그래요 상자부 대중부로 갈라지기 시작한게 아쇼카왕 시대에 갈라져 그래서 우리 불교가 크게 두파로 나뉘어져요 이게 바로 뭐냐 상자부와 대중부예요 그럼 상자부 스님들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게 지금 불교라고 하겠어요 아니라고 하겠어요 브라만이 했던 너희들은 미신하는 거지 이게 무슨 불교냐 고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들을 인정을 안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가운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그러면 배운 거는 없고, 가장 불교하고 가까이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불교는 무슨 불교예요? 실천 불교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더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가지고, 부처님이 가장 중시했던 게 뭐예요? 제약막작 중선봉이에요. 나쁜 걸 없애고 선을 뭐예요? 증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탑을 찾아다니면서 나무함이 탑을 하거나 탑돌이를 할게 아니라 그러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행을 하자, 선행을 하자. 그래서 부루이 도끼를 하고 요즘 했던 양론이나 이런데 찾아가면서 도고론인들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또 쪼개져 나와. 그러면, 불교는 실천행을 하는 것이지,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실천행을 할 사람들은 나를 따라라. 해서 만들어지는 게, 대중부에서 갈라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대승이 나와요. 대승. 많이 생겨요. 그래. 아무래도, 응? 타불타불하는 것보다 실천행을 하고 다니는 게 부처님 불교에 더 가까운 거야. 해서 일로 집중적으로 보여요. 이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는 안 했어도 누구나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다 해서 대승. 근데 쟤네들은 깨우친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지 깨우쳐서 뭐할 건데 해서 생겨난 게 여기에서 대승이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은 소승이야.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생겨난 게 소승과 대승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대승과 소승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러는데, 대승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는 그 대승은 이 대승하고는 다른 대승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대승은 뭐예요? 미신적인 집단을 우리는 대승이라고. 누구나 쉽게 하니까 이래서 갈라져요 그래서 이 폐가 갈라지기 시작해서 두 파가 몇개 파로 나누어지느냐 20개 파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부처님 파가 이때 20개 파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근원이 바로 설산부 또는 상자부, 대중부, 대승부 이렇게 갈라져요 이래서 대승이 형성이 되면서 소승이 형성이 됐다. 이거를 머릿 속에 넣어놓고 이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소승이라는 것은 적게 타고 적게 탈수 있는 거.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되기엔 어렵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이라도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불법을 배서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아라한과나 아라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 사과 중에 어떻게 돼 가장 높은 단계죠. 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가 있는데 수다원과는 뭐요?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별 자격. 거기에서는 신견, 개견 또는 개금치견 이걸 중시하는데 바로 뭐예요? 몸을 바르게 알아라. 부정한 걸로. 부처님의 계율을 바르게 볼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개금치견. 부처님이 금한 계율을 취하는 걸 하지 말아라. 요즘 얘기하는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비는 거, 천도제 하는 거. 술 예수제 하는 거. 다개금치 아니거든. 부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 금하는 그 것을 취하는 견해 이런 거. 뭐가 불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수다운 거예요. 사담과는 뭐예요? 가장 우리 불교에서 중시하는 악이 몇 가지 악이 있어요? 세 가지 악이 있어요. 그세 가지 악이 뭐예요? 독과 같다 해서 삼독이라고 그러죠. 그 삼독이 뭐예요? 탐진치라 말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를 뭐예요? 절쿠는 거, 줄이는 거. 축소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다함과라고 해. 그래. 그럼 아나함과는 뭐냐? 탐냄과 성냄을 완전히 다 없애는 것. 이게 아나함과 성취예요. 그럼 아라함과는 뭐예요? 지혜를 숙지해서 어리석음을 없애는 게 아라함과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숙지한다라고 하면, 지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지혜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혜를 우리가 지혜라고 하지요? 그렇죠. 색수상형식의 온이 공한 것을 아는 이치. 그 지혜를 터득해서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 이게 아란 거예요. 그래서 아라는 뭐예요? 탐진치를 다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을 아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하면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한 지혜 이게 반야예요. 자. 이래서 바로 이 소승에는 또 갈라지는 게 있죠. 뭐가 갈라져요? 연각이 있고 독각이 있어요. 연각, 독각 성문이 있어요. 그러면 독각은 스스로 깨친 사람이고 성문은 뭐예요? 들어서 깨친 사람이에요. 들을 성자. 부처님의 법을 들어서 깨우친 자를 성문이라 그러고 혼자 인연 따라 스스로 깨친 자를 독각이다라고 하는데, 자, 부처님은 뭐였어요? 처음부터 부처였어요? 부처님이 독각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독각. 독각에서 시작을 하면서 성문도 곁들이고, 나중에 뭐예요? 보살이 되지요. 보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성문 부처가 되는데, 그 가르침 뭐예요? 성문이 되려면 성문 부처가 되려면 사과를 거쳐야 돼. 지금 설명한 사과, 이 사과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과를 거치려면 필히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사성제 이치를 관해서 열반에 이르라 해야 돼요. 사성제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근데 나는 그것도 모순이라고 봐. 중생들한테 고집멸도 사성제가 있어요? 근데 깨달은 자에게는 사성제가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고집멸도. 고집멸도가 없다라고 했어요. 깨친 중생이 깨치지 못한 중생는 고집멸도가 있어요. 모든 게 고통이에요. 그럼 고통이 왜 와요? 본래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본래부터 고통스러웠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럽잖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왔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고통이 왔어요, 안 왔어요? 본래 고통이 없어요. 그게 없으면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랑이 나가서 안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무관심이 아니라 무심. 신랑한테 바라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 신랑이 안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좋아하고 나빠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일주일 있다 오든 한달 있다 오든 빵긋빵긋 아이거 어서 오세요 이런단 말 근데 너1 0시 들어와야 돼? 그러면 11시에만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눈에 빛이 번쩍번쩍 나지 도끼 눈으로. 이건 뭐 내가 만들어 놓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없으면 뭐예요? 고통이? 없어요. 원칙 만들어 놓을 것도 없어. 지가 어딜 가겠어? 한국 안에 있지. 백 년이 가든 천 년이 가든 지가 어딜 가겠어? 한국 안에 있지. 땅 속에 묻히든 재가 돼서 뿌려지든. 그때 가서도 싸울게요? 아,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런데도 금년이 벌써 5월이야. 결국, 고집멸도의 이치를 알아야 돼. 왜? 중생일 때, 예. 깨닫고 나면 고집멸도도 없어요. 그럼, 연각성은 어떻게 돼? 연각성. 여러분들 독각이다라고 하는데, 연각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연각이에요? 인연연자를 써. 인연을 깨우치는 게 연각이야. 어떤 인연?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가 뭐예요? 육신통 가운데에 사성제 8 정도를 터득해 가지고 결국 누진통을 얻었잖아. 그럼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은 가운데에는 무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laughs> 숙명통을 뭐 때문에 얻었어? 우리가 숙명통을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무명에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바로 그 무명에서 오는 고통을 원인을 알아가지고 결과를 알아서 그 고통을 없애는 법을 터득한 인연법. 이걸 갖다 우리는 달리 뭐라 그래요? 암여인사 얘기하는 십이 연기법이라 고 그래요. 그래서 십이 연기법을 터득한 자를 갖다 우리는 뭐요? 예 이년년자를 써서 깨달을 각자를 써서 연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연각. 이걸 누가 가르쳐서 깨달은 게 아니라 혼자서 깨달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행을 하고 시계작용으로 해서 이게 명색이 형성이 되고 육초안이비설신에 의해서 뭐요? 예 감촉을 느끼고 느낌을 받아 수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니까 집에 앉혀놓라 그러고 집에 집 지어서 앉혀놨어 유야 그러니까 누가 태어나? 새끼가 태어나잖아 생 그러니까 그 새끼는 그냥 있어? 늙고 죽고 병들잖아 그래서 노병사가 오는 거야 세상에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이치의 관계에서 뭐 벗어나질 않아 이게 인연과법이야 이걸 깨달아야 연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결국은 어, 상좌부, 설산부 얘기한 거 이때에 승려들이 수행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불법이 널리 퍼질 수가 없다해서 제가 불자들 사이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널리 전파를 하는, 전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일어난 게 대승 불교 운동, 대중 불교 운동 그래서 일반 불자들의 대중부가 형성이 되었고 이때에 다시 또 지역과 스승의 관계가 원인이 돼서. 대중부는 9개 부파, 상자부는 11개 부파 해서 총 20개 부파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설산의 유부, 경랑부, 정량부, 대중의 대중부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대승이 형성이 되는데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뭐예요? 마하연나야 마하연나. 마하연으로 우리가 음역을 하고요. 승은 씻거나 운반하는 것이야. 그래서 미혹의 차 안에서 깨달음의 피 안에 이르는 교법. 쉽게를 들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인도에서는 전부 평지가 많아. 그리고 어, 여름에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태풍이 불고 비가 오면 평지에서 뭐 어떻게 되다 쓸려 내려가 죽어. 그럼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또 그쪽에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집이 튼튼하겠어요. 그냥 대충 얼기설기야. 얼기설기하니까 비바람이 불고 그럼 다 무너져. 그러니까 우기철에는 불편해서 못 있어 불안해서 그럼 어디로 다 도망간다라고 했어요? 산으로 간다라고 했어 산. 산으로 가면 아무리 비가 와도 어떻게 돼요? 물이 차여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편안하지요? 여기가 그래서 피하냐야 편안한 곳. 그럼 여기는 불안해서 잠을 자야 안 자요? 못 자. 그래서 차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속이 불안하면 하루도 편히 못 먹고 못 자지요? 이게 차 아니야. 이게 고통의 세계야. 그런데 높은 곳으로 가면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 탈이 없죠? 편안하지요? 쓸려 내려갈 염려 없잖아. 이게 바로 열반의 세계야. 이게 차아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피안 하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차안 하면, 아니요. 그냥, 얼마나 간단해. 바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저 언덕. 물에 안 떼내려 가려고. 안 떼내려 가려고. 피 아니야. 여러분 삶에서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게 피 아니야. 열 받을 일이 없으면 그게 열반이야 두번 다시 없으면 뭐예요 그게? 해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배고파 찔찔 매다가 누가 밥 준다 그러면 아 이제 살았구나 그럼 열반이야 배고픈 걱정 안 하잖아 그리고 밥 먹었어 그럼 밥에 대한 걱정 하겠어 안 하겠어? 끝나지? 그게 해탈이야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끌탕 죽이면 차 아니야 돈 줄게 하면 편안해. 근데 이제 의심은 좀 돼. 근데 실제로 갖다 주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그돈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싹 없어졌지요. 이게 해탈이야.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걸다 했는데, 무슨 이렇게 하고 몇 번을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냥 답답해 나는. 그 가르치는 스님들은 썼어, 그렇게. 내가 볼땐 쓰는 사람 하나도 없더구만. 참. 그래서 함경에서는 불타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존중해서 대승이다라고 했고, 또 소승 대승은 부처님 인멸 후의 언행의 전승을 중심으로 원시 불교로부터 아까 설명했어요. 그 주역적 연구의 불교인 부파 불교가 전개된과 동시에 이0개 부파로 나뉘었다라고 했어요. 따로 보살도를 설하는 불교가 발달했다 얘기했어요. 대승불교 보살행 실천하는 거 이때 보살도를 행하는 불교인들이 자신들이 받들고 있는 교를 대승불교라고 하면서 원시 불교를 봉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우침에만 전념을 한다고 해서 소승이라고 불렀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승과 대승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다.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대립을 하게 돼요. 어떻게 대립을 해? 설산부 상자부의 스님들은 보살도를 설하한다는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하게 돼 이래서 대승비불설이 일어나요 대승비불설 왜냐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믿습니다 하는 건 불교 아니라고 그거요 그거 옛날에도 스님들이 그랬어 믿습니다 하는 건 불교 아니라고 그래 대승들이 하는 건 전부 비불설이라 가서 절하고 믿고 나무함이 탑으로 하는 건 불교 아니다이야기요 대승이 하는 건 아니다 비불설이야 동상한테 빌고 이러는 거 이른바 대승비불설이 주장되었는데 사상사적으로 보면 불법은 전해져야 되고 전하는 것이 목적인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가짜가 됐든 어떻게 됐든 뭐예요. 불교라고 하는 씨앗은 뿌려져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주장했던 거고 소승 쪽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불교가 아닌데 불교인 것처럼 왜 포장해서 하느냐 이 얘기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게 그게 그때서부터 싸웠어. 2,500년 전서부터 뭐 지금만 싸우는 게아니야 응?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거 부처님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소승과 대승이 분리되면 안 돼. 대승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승이 갖춰줘야 돼. 무슨 얘기냐? 공부가 갖춰져야 돼. 공부를 갖추면 안 돼. 뭐예요? 전법을 해야지. 전법을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전법이 목적이지만 전법을 위해서는 뭐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대승이 목적이지만 뭐요 소승이 갖춰져야 되고 밑바탕에 소승이 갖춰진 뭐에 대승을 해야 돼. 나 공부에 딱 깨쳤다 해가지고 어느 큰 스님들처럼 방 안에만 있다 그냥 열반하신 거다허다니어 못내긴 줄 알겠어요. 전해야지. 아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골방에서 혼자 돈 감추는 혼자 쓰나? 나 이런 참. 엄마가 지갑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주방에서 혼자만 밥 먹어? 아니잖아. 그 얘기. 소승은 대승교학에 기초내진 전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소승, 대승의 구분이 없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바른 소승의 깨우침으로 바른 대승의 전법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한 것인데, 자칫 예나 지금이나 깨우침을 얻은 자가 전법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법도 제대로 모르고 깨우침을 얻지 못한 지도자들이 하룻밤에 어디 가서 돈 내고 승자 걷거나 돈 내고 명문 뭐 우리나라 명문 종단의 스님한테 승려증 사가지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이 90% 잖아 불법도 제대로 모르고 깨우침을 얻지도 못한 지도자들이 외도법으로 포교를 하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는 약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야. 그러면 소승과 대승의 올바른 판단. 그럼 소승은 뭐고 대승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각 경전들을 잠시 살펴볼 거예요. 대승 불교운동이 퍼져나간 거 원시 불교, 뿌리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어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된 과정, 동기, 어떤 경전에는 어떤 것을 설하면서 현재까지 불교가 전파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하종 위선 이요. 하선 안지. 하위 인보 하도 브라 니가나 무호이 미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 뭐 불교에서 엄청 중요시 여기잖아요. 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선이냐는 뭐가 선이냐는 얘기고가 뭐가 선이냐니?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선을 행해야 편안함을 이루게 되겠는가? 자, 선의 근본이 취지를 알아야 돼. 부처님은 뭐예요? 선도학도 만들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무작위자라고 해. 그럼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선은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시비, 분별, 집착이 모두 끊어진 상태의 마음을 우리는 선이라고 해. 그래.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선이야. 이 속에 뭐가 색깔이 들어가면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진 상태는 편안하겠어, 불편하겠어? 일체하면 누구한테 간섭을 받지도 않아. 편안하지요? 그게 선이야. 그러면, 물이 맑으면 달빛이 저절로 비쳐, 그지요? 또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저절로 모여들어. 맑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을 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뭐요?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줘. 잘되기 바랄 거 없어. 사랑받기 바랄 거 없어. 존경받기 바랄 거 없어. 오로지 뭐예요? 내가 얼마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떠나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여여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자연지 뭐예요? 편안함으로 이루게 된다. 그 편안함으로 이르는 것이 바로 선이다. 야, 그 위치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세요, 행복하세요. 불교학 결혼 6권에서 12권 76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